엄마 언제 왜? 좋아야. 엄마.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네, 이럴 줄 알았어. 엄마 나한테 뭐 말하는 거 있지? 이게 요즘 눈치가 장난 아니게 늘었어. 말해.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이 기집애 알아봤자 속만 시끄럽지. 똑바로 들어. 봐라, 봐라, 야! 똑바로 자. 전지간의 부조화로 머무는 곳의 명운이 바뀌었으니 장차 가족에게 닥칠 슬픔을 피할 수는 없도다. 허나 위로는 가능할지니 그들의 슬픔을 멈추게 하라. 괜찮으세요? 괜찮아, 소녀. 학교 잘 다녀와. 네. 소녀! 신발 잘 챙겨 신고 다녀. 네. 다녀오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마. 허우대 아까워. 에?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저 싸움 엄청 잘해요. 늦었어요. 갈게요. 일어나셨어요? 스무고개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아, 여기 죽 좀 드세요. 선녀 씨가 아침에 챙겨놓고 나갔어요. 재환은? 아, 오늘 새 업무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나갔어요. 남기지 말고 천천히 다 드세요. 기력 좀 찾으셨어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잘 다녀와, 차 사장. 예, 쉬세요. 그 견고생을 시켜놓고 단서가 왜 이렇게 짜? 예고편이야? 난 시켰으니까 넌 해라. 뭐 내가 하란다고 하. 네. 압류 해야죠. 하고 말고요. 왜? 역시 치즈케이크는 뉴욕의 치즈케이크야. 뉴욕의 향기? 우리 사만다랑 캐리는 잘 있나 몰라. 맛있다.
네, 마트이사입니다. 맞추자. 누구세요? 택배를 왜 이리 보내? 얼른 가지고 가. 어머, 택배 왜 그리로 갔대? 그리고 아줌마, 나 추자 아니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왜 너까지 나와? 주소가 사무실인데 이쪽으로 왔네. 근데 아줌마, 이것 좀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봐 여자, 종방연이 뭐야? 그거 슬픈 거야? 종방연? 그건 갑자기 왜요? 묻는 말에 대답이 나고 빨리 사라져. 묻는 말에 대답 빨리 해드릴게요. 프로그램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쇼파티예요. 됐어? 회사에서 종방연 할 일 있어? 한동안은 없는데? 뭐 시트콤도 종방을 하면 아직 멀었고 새 영화는 아직 기획 단계고. 근데 아줌마 그걸 왜 물어요? 아니야, 됐으니까 사라져. 어? 뭐니 진짜 어떻게 사라져? 자, 이거 질문 싫거든요. 그럼 한번 봐. 아우, 아따, 아따,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일들만 하는 것도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왜 주자일까지 챙기라 그래? 주자는 주자가 알아서 챙기라 그래. 가족? 우리가 누가 우리 가족이야? 무거워 지금. 말 우리 엄마 때문에. 엄마, 아 됐다니까. 뭘 이렇게 많이 보내고 그래? 아니, 싫다는 것이 아니고 묵고 잡으면 사 먹으면 될 것을 못다시 고생을 하고 그런다요. 너무 냄새 징한 거 진짜. 좌우당간은 요것은 내가 잘 먹을 테니까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셔. 에? 아따 엄마, 그리고 나 이제 맞추자 아니고 마태이라고 나가 몇 번을 말했었어. 나 이름은 진짜 곤란하단 게. 알았어, 알았은 게 싸게 들어가셔. 알았어? 나 진짜. 치즈케이크만 떨어지겠다. 마저 먹어야 되는데. 아이씨, 냄새가 나가지고. 나 냄새 때문에 진짜 미쳐불겠네 정말. 아니, 연습생도 이렇게 먹고 세상 살맛도 안 나겠네요. 데뷔하는 날 생각하면 그것도 참고 견뎌야죠. 참나 으악! 어우, 당신 짜. 네. 이거 지진 한 번 자료잖아. 최신 거 어쩌고 이리로 갖고 와? 아,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금방 다시 올릴게요. 아, 그러지. 맛있겠다. 저 피자 한 판만 딱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 나도. 난 이탈리안 비에서 일하는데 오죽하겠어. 막 피자가 나를 막 유혹하는데. 이건 알바가 아니라 고역이야. 자기들 투정 부리면 못 써.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잖아. 어서 먹어. 그래, 먹어 빨리. 뭐야? 자기야, 나 막 인간이고 휴먼이야. 나 막 이거 보는 순간 사바나 대청원을 막 달려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온다. 레알 너무해. 아이고. 가면서 봐, 쭌쌤만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거 아니야? 그냥 드세요, 언니. 우리 엄마 있었으면 반찬 투정한다고 아주 등짝 맞았겠네요. 아휴. 그 무정한 워먼 얘기는 꺼내지도 마. 갑과 을의 관계로 만난 우리 막 핑크빛으로 막 물들려고 하는데 소리도 소문도 없이 막 사라지고 이 옆에는 나타나기만 해봐봐. 내가 그냥 확 그냥 왔는데 엄마? 뭐? 왔어? 언제? 어젯밤에 왔어요. 사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놈의 세상. 그래도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게 차 사장네 가족이 맞잖아. 뭐 꼭 가족이 피로 맺어져야 가족이야? 그래, 소녀, 국민이, 세동이, 차사장 이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제부터 내가 보듬어 줄 거야. 식구잖아. 분위기 잡으면 이래. 응? 분위기만 잡으면 이래. 또 누구야? 누군데? 자기야, 나야. 누구냐고? 나라니까, 금보아. 자기!
자기야! 너 나한테 왜 이래? 자기! 자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 그 무한망망아 보고 싶고 그랬던 거야? 자기야! 아, 자기야 너무나 보고 싶었어 자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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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 뭐 10만 볼트짜리 전기 오는 듯한 이런 느낌적인 느낌은 자기 피카츄 된 거야? 삐까 삐까? 너 머리에 빵은 왜 얹고 다녀? 어머 그 소리 들으니까 자기 돌아온 거 맞네. 나 너무 좋아서 두둥실 업되고 그런다. 자기야 이 머리 2012 New Generation Love 금버 파이어 머리야. 너 약 먹고 물 안 먹었니? 고등증 제일 심각해. 어, 자기야 그저 머리는 안 빨고 냄새나고 더러워서 그냥 버렸어. 자기야 저기 우리 쇼파 좀 앉아. 나 이거 사왔어. 가자 가자 앉아. 아유 잘 먹네. 넌 왜 안 먹어? 드디어 물린 거야? 물리긴 자기는. 나는 삼시세끼 우리 집 닭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나 나의 드림 하이, 이 드림을 위해서 뭐 꾹꾹 참는 거야. 별걸 다 참어. 그러다 똥도 참겠어. 자기야 말 좀 자제해. 아, 그거는 좀 발음을 좀 강하게 하지 마. 덩, 덩이라 그래. 암튼 나 내일부터 출근해 말어. 아, 뭐 자기가 다시 나와서 날 도와주면 아, 무지 든든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근데? 그 저기 홈페이지에 자기 막 무섭다고 뭐 앵그리 호러부란 아줌마라고 좀 말들이 많어. 솔직히 자기 없어지고 매출도 조금 많이 올루. 자기 화났어? 아 그게 아니라 자기가 다시 나와서 일하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다만. 다만 뭐. 탈취제까지 넣어놨으니까 냄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아 진짜 밀봉해 놓을 걸. 사무실에 김치 냄새 다 뱉겠네. 어, 야 이게 뭐야? 지금 씻고 다니지? 아, 야, 넌 이게 지구상에 어디 존재 가능한 냄새냐? 이게 뭐냐 이거? 너 같은 애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할 뉴요커의 냄새다. 뉴요커. 뉴요커는 어따 대고 뒤. 야 이거 무슨 양촌이 이장님이 두엄마한테 코롱 뿌린 냄새구만. 뭐 어우 이거 이렇게 돼. 긴 말하기 싫으니까 빨리 끝내자. 왜 뭐 아니 저 어우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냄새의 충격에서 벗어난다면 다시 올게. 어이 화생반경 뭐야 이거. 깨스 저게 요즘 왜 저렇게 사람 누나 별정거려. 짜증나게 냄새나나? 랄랄라 어서와 세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치킨이 뭐야? 막막막막 골라봐봐봐. 메뉴 보면 몰라? 당연히 모를 수도 있죠. 저희 가게는 토크치킨 런던치킨이 제일 맛있습니다 손님. 자기야 자기도 화면 잘하네. 나는 자기가 늘 반말 찍찍찍찍 하길래 혓바닥이 반토막인 줄 알았어. 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잘했습니다. 잘하네. 나도 하면 또 잘해.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또 뭐? 뭐 입으로만 바른말 고운말 하면 뭐 하겠어. 이 페이스가 댄저러스한데 영업은 미소가 막막 생명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막막 미소를 지어야 돼. 나 따라서 웃어볼까? 자 보아 보아 그냥 미소는 집어넣어. 그냥 하지마. 그냥 물를게. 왜? 웃으라며. 어떻게 나 내일부터 출근해? 어색해. 잠깐만 자기야 내일 출근을 하는데 잠깐만 있어봐. 저기 미안한데 이 미소는 잠깐만 저 옆으로 좌회전으로 조금만 이렇게 치워줄까봐. 너무 무겁다. 네 머리부터 치우면. 어머 자기야 완전 호러블이야. 아니 그냥 웃지. 우와. 이번에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이제 감기 걸리셨어요? 아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조금 비염기 있는 거예요 그냥. 아 죽겠다. 아 근데 우리 사장님은 괜찮으시려나?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도 명색이 섰는데
인간들한테 받기만 해가지고 슬픔은 피할 순 없지만 위로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울기 전에 잘해주고 울고 나면 달래주면 되겠지. 그래, 그게 좋겠어. 근데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남이 상태는 안 좋은데 차 사장은 죽은 거야?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다쳤나? 아니면 아파서 누웠나? 아니 왜 누워있는지를 알아야 뭐 달래든지 말래든지 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차 사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어디 아픈 거야? 그러니까 묻고 있잖아. 아픈 데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아,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 정말 괜찮습니다. 왕모님 진짜예요. 저 아픈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실직고를 안 하니까 내가 묻고 있잖아. 진짜 아픈데 있어 없어?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알았어, 이래.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거야? 정말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불편해서 말을 안 하는 건가? 어, 그럼 내가 만들어줘야 하나? 아, 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채한데요. 제가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데 사장님 요새 어디 아프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 아니요, 저 요새 사장님 얼굴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제가 걱정이 돼서요. 그, 저 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 그거 언제 받으셨어요? 지난달에 받았습니다만. 뭐래요? 결과 나왔어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죽는 데요? 아니요, 더 이상 없답니다. 그래요? 아, 다행이다. 대박. 난 또 사장님 너무 걱정돼가지고 제가 전화한 거니까 저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사장님, 저 아픈 데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전 바빠서 그럼 이만. 빠빠. 깜빡 속아 넘어가긴. 내가 그렇게 똑같아? 하긴 내가 하면 또 잘하지. 뭐 그나저나 아픈 데가 없다니까 다행이야. 그럼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관리에 들어가겠어. 그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 그래. 아니 자기야, 아니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지. 왜 보아한테 전화질이야? 나 몸뚱이 완전 종합병원이고 막막 그래. 부하 다리 찢어가지고 서울부터 신의주까지 막 철러넣게 생겼어. 길어 길어. 병원은 병원이고 집에서 다 뭐 할 수 있는 일 없어? 머리 풀어 해치고 정화수 떠다 놓고 치성을 들이던가 아니면 뭐 신나게 대장금 놀이를 하던가. 아, 뭐 시간 많이 남으면은 수지침 같은 거 배워봐봐. 그래서 부하 허리 좀 푹푹푹 찔러봐봐. 묻는 거에 대답만 해. 아프면 집에서 뭘 하면 되냐고 물었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 말은 반도 못 알아듣겠어. 아, 몰라 몰라. 아니 그 머리 풀어지고 비나이다를 하든가 아니면 뭐 메디컬 드라마를 보든가 하라고. 또? 아니 뭐 시간 많이 남으면 수지침 배워보라니까. 수지침. 또? 어, 봉침 같은 거 있다. 어, 봉침 그런 거 좀 배워놔. 알았어, 신주 갔다 와서 전화해. 보아 너무 아파가지고 7개국어로 막 살려주세요. 여보세요? 이 옆에 내 또 먼저 끊었어. 전화는 지가 해놓고 먼저 맨날 끊지? 중지 끝지점에서 중지 끝마디의 중간 지점에다 놓으면 콧물 감기 또. 알겠어. 중지가 없잖아. 고양이가 그냥 중지!
어디가? 아, 옥상이요. 오늘 신우가 지약 시간에 배운 별자리 직접 볼 수 있다 그래서요. 그래. 잘 다녀와. 네. 갈게요. 가자. 신우 저 녀석 나라한테 말은 했나? 아, 진짜네? 와, 신기하다. 목동 자리 아크투르스, 참여 자리에 스피카, 사자 자리에 데네블랄 연결하면 거대한 정삼각형이 나오거든? 그게 바로 봄의 대삼각형이야. 다 계절마다 따로 있어. 아, 그렇구나. 나는 그거 있잖아. 그, 이 대빵큼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줄 알았지. 난, 너도 좀 봐봐. 진짜 신우 말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 보여? 보여. 그럼 여름에도 대삼각형 볼 수 있겠네? 여름에는 독수리 자리에 알타이르, 검은고 자리에 베가, 백조 자리에 데네블을 연결시키면 대삼각형이 나와. 그럼 여름에도 대삼각형 보여주라 신우야. 난 이렇게 집어서 알려줘야 알지. 내년에 그냥 다 같은 별들로만 보이네. 여름엔 글쎄. 야, 근데 무슨 별자리가 이렇게 많냐? 이거 다 외우는 게 더 일이겠다. 별자리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얽힌 전설들이 다 있어. 그거 읽어보면 도움 좀 될 거야. 이야, 브라보. 전교 1등? 전교 2등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데. 나 열포. 어이, 차 나라와 안경들. 출출하지 않아? 이 차공민님께서 야식 좀 쏠까 하는데. 좋아요, 전. 그래. 뭐 먹고 싶어? 됐거든? 됐긴 뭐가 돼. 우주 대스타님께서 쏜다는데. 신우야, 뭐 먹고 싶어? 전 아무거나 좋아요. 그래? 그럼 유리, 나랑 같이 가자. 네? 아, 요즘 청소년 아가들이 어떤 까까를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같이 가자. 좋아요, 전. 근데 뭐야? 신우야, 형이 한참, 아주 한참 있다가 올 것 같거든? 또 왜 저러니? 별 많네. 아. 차 사장. 잠시 공문이 있겠어? 예? 아, 네? 아, 통과. 물어볼래? 언제까지 기다려? 아야, 그래도 그 국민 형이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좀만 기다리자. 아, 다리 안 아파? 좀 앉을까? 하여튼 호튼 짓 하나는 1등이야, 차범. 봄만 되면 얘 알러지. 근데 왕모님 갑자기 왜 저러시지? 아,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거니, 이 문은. 너무 어렵다.
차 사장, 오늘 뭐 이상한 거 없었어? 사장님? 진짜 나 요즘 얼굴을 잘 못 봐서. 아 근데 기침하시는 거 어떤데? 그래? 어. 감기? 아니야 아니야 그냥 기침. 차 사장 건강은 내가 지키는 거야. 아, 마모님 노크라도 좀 하시지. 왜 그래? 차 사장 어디 아픈 거야? 기침한 거 맞지? 살짝. 침 좀 맞을까? 인체 실험은 안 됐지만 괜찮을 거야.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알았어. 아픈 거 맞잖아. 이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정성 들여서 다린 약이야. 쭉 들이켜. 이거 어머니, 저 진짜 괜찮습니다. 그냥 가벼운 알러지예요. 지금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닌데, 왜 안 마셔? 지금 성의 무시하는 거잖아. 해주세요. 옳지. 자! 신우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엄청 많이 사왔어. 웬일이래? 맛있겠지? 아, 여보. 아, 맞아. 나 이렇게 사고 이 여기 음료수 좀 있네. 이거 봐. 달지. 마셔봐. 그래. 맞을까? 약 마실까? 둘 다 할까? KBS KBS KBS